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범죄가 되어버렸는데요. 과거 어색한 말투는 사라진 지 오래며 평소 눈치가 빠르다고 자부하던 사람조차 깜빡 속아 넘어가는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 9억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갈취한 수법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상환기간 60개월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대출금 6,300만 원을 편취한 저금리 대출 빙자 사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치 협박을 빙자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수법으로 딸이 사채를 많이 써서 납치돼 있다며 현금 5천만 원을 보내야 풀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송금을 요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송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말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화 및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금융회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납치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지인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금융기관 방문 시 경찰이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신고하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화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피해 상담 및 환급 전화는 1332 번호를 알아두면 좋겠죠? 스미싱이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할 경우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스미싱 피해자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스미싱 피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앱 금융사기 스미싱 피해 유형으로는 금융사를 사칭한 문자 발송 후 어플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 금융정보 유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가짜 금융회사 앱 금융사기 사건이 있으며 또 다른 유형으로 택배사를 사칭한 문자 발송 후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개인 금융정보 등을 탈취한 가짜 택배회사 앱 금융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클릭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에 제한을 걸어놓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여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에 대해 상담받도록 합니다.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스미싱 피해 단말기, 청구서의 소액 결제 내역 등과 같은 피해 내역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파밍이란 인터넷을 통해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금융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탈취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수법입니다.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해 이러한 파밍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파밍 피해 사례로 인터넷 실행 시 금융감독원 사칭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자마자 계좌에서 9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웹서핑 중 검색 도우미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한 뒤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탈취한 검색 도우미 프로그램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거래 시 은행 보안카드 번호 전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파밍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 저장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만약 파밍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메신저 피싱이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한 뒤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메신저 피싱 중에는 지연 인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메신저 피싱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피싱 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촌동생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급히 송금을 해야 한다는 동생의 부탁에 90만 원을 보냈고 이는 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에게서 해외여행 중에 지갑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B씨는 곧바로 친구에게 100만 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등이 평소 연락하던 친구의 것이었기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었던 B씨는 돈을 보내고 나서야 메신저 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로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사례, 네이트온을 통해 회사 대표를 사칭하여 520만 원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가족, 지인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메신저를 통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메신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와 다르거나 개인정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경찰이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통해 나날이 진화하는 통신금융사기 종류와 피해 예방법을 이해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이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